일단 동호회라는 걸 처음 해보거든요. 동아리 활동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여러 사람,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연령대도 2030이라서 좀 되게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늘 새로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Que despierta más temprano.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변한 점은 되게 활기차지고 성격이 변하는 것 같아요. 늘 여기 이제 살짝 식구들 하는 말이 자기는 숙기가 없고 다 거짓말. 네. 숙기가 다 없고 거짓말. 낯을 많이 가리고 다들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 막상 와서 보면 다들 너무 막 그쵸. 항상 업돼 있고 기분 너무 좋고 늘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잘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그게 보면 타이스타 효과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춤을 같이 추고 같이 나누니까 움직이 많이 움직임을 나누고 또 힘, 텐션을 나누잖아요. 그래서 그런가 서로 되게 잘 챙겨주는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.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실 이게 커플 댄스, 살사 댄스 이렇게 많이 부르니까 다들 아 그럼 남녀가 같이 추는 춤이니까 커플이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. 저도 처음에 그렇게 딱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여기 와서 좋은 사람들, 좋은 오빠들 많이 만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춤을 출 수 있다는 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참 좋은 것 같고요.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. 고민하는 시간에 지르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. 네, 알겠습니다. 박수! 와, 감사합니다! 수고하셨어요. Quiero bailar